타임즈. 네, 숙대입구역 가면은 블루스 소사이어티가 있는데 저희들이 가갖고 버디가이 직접 만나서 따온 오리지널 라이센스 블루스 소사이어티입니다. 네, 버즈비TV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아, 버디가이 직접 만나서 따오셨다고요? 네, 그 최양석이 만났어요. 아, 그 사진도 있고 다. 아, 맞아, 본 것 같아. 네, 그래서 버디가이. 저거를 너무 늙어갖고 네. 공연을 오늘 하세요 하라니까 확답을 안 주는 거예요.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 했답니다. 아, 그렇군요. 세상에서 그렇게 블루스 잘하는 사람 처음 봤답니다. 아, 그렇군요. 블루스 그 자체죠. 버디가이. 그 자체죠. 예. 버디가이가 이제 나이가 지금 만으로 84세. 예. 올해 80 한국 나이로는 86세신데 거의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경이로운 일이죠. 네. 그러니까 버디가이는 36년생이고요. 네, 어우, 36년생. 그리고 로큰롤 명예 전당에 2005년도에 이미 헌액이 됐고, 그리고 그래미를 그냥 진짜 밥 먹듯이 받았어요. 91년도에 그래미 어워드 최우수 현대 블루스, 93년도 똑같은 거, 95년도 똑같은 거, 96년도에 록 퍼포먼스, 와, 2003년도에 2003년도에 최우수 전통 블루스, 현대 블루스에서 전통 블루스로 넘어가고, 2003년도 국가 예술상. 2005년도 로큰롤 명예의 전당, 2012년 미국 케네디 센터상, 그래미 최우수 현대 블루스 2010년에 또 받으셨고요. 네. 그리고 최우수 블루스 앨범상을 2016년까지 받으셨어요. 아, 대단한 분이에요. 그 케네디 센터에서 할 때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 와갖고 막 같이 저거 부르고 그랬는데. 그렇군요. 스윗 홈식하고. 네. 정말 대단한 버디가이입니다. 저희가 버디가이 생각해보니까 뜻이 버디 친구고 가이 남자니까 친구놈 아니냐. 네. 버디. 버디가이. 네. 네. 블루스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정말 명 연주자입니다. 그 팬더폰 선전하는 거 보셨어요? 에릭 클랩턴이 선전하는 거? 폰에 그냥 팬더라고 써 있는 건데. 아. 에릭 클랩턴이 헤이 버디. 아, 멋있다. 네, 버디가이 시그니처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폴카 단무늬. 네. 땡땡이 문이죠. 일명 땡땡이.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선생님의 화이트 앤 블랙 앤 화이트와 잘 조합이 되는 그런 디자인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야, 잘 만들었네요. 네, 땡땡이. 멕시코 팬더죠, 멕시코 팬더. 그렇습니다. 맥펜이에요. 그래서 가격은 저렴합니다. 145만 9천원, 150이 되지 않는 가격에 버디가이 시그니처를 가져가실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디자인도 일단 워낙에 특징적이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딱 봐도 버디가이 이게 바로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시그니처죠. 네, 블루스하기 좋은 기타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145만 9천원, 메이드 인 멕시코, 전장 98.5cm, 무게는 3.50kg, 두께는 44+2mm, 12프렛 뒷둘레는 73mm로 굉장히 넥이 가늘어요. 엘도에 폴리에스테르 피니쉬 적용이 되어 있고요. 넥은 메이플 소프트 V넥 사틴 우레탄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빈티지 스타일 헤드머신은 신세틱 본넛이고요. 너트 너비가 42mm고요. 지판은 통넥입니다. 네. 통넥. 공률은 241mm, 9.5인치. 스케일 길이 648mm. 프렛은 21, 미디엄 점보 프렛입니다. 픽업은 스탠다드 싱글 코일 스트랩 픽업이 3개 장착이 되어 있고요. 마스터 볼륨, 그리고 톤 2개. 넥 픽업, 미들 픽업, 5A 픽업 셀렉터. 네. 6 세들 빈티지 스타일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브릿지가 적용이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별로 특징이 없는 게 그냥 특징이네. 네, 팬더 그 자체예요. 그냥 싱글 코일 3개 들어간 거 그 네. 자체입니다. 보통 뭐 피드백을 누가 먼저 만들었냐, 디스토션을 누가 먼저 만들었느냐, 와우를 지미 핸드릭스가 먼저 썼냐, 에릭 클랩턴이 먼저 썼냐 막 이러잖아요. 근데 버디가이는 사운드 만든 게 있죠. 뭐 뭘 만든? 슈퍼 샘플. 아, 어떻게 네. 이렇게 생톤으로 네, 찍어요? 계속. 맞아요. 슈퍼 생톤. 네. 아, 그렇군요. 네. SSS네요. 네, 슈퍼 생톤. 네. 와, 야. SSS 픽업으로 네. SSS 사운드를. 야, 이 슈퍼 생톤이구나. 네. 사운드 슈퍼 생톤 네. 들어볼게요. 네. 슈퍼 생톤 이거 괜찮아요. 진짜 생톤. 부터 듣고 계십니다. 네.
일단 와 진짜 좋다, 슈퍼생톤이다. 네. 마샬 슈퍼생톤. 네. 5단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슈퍼생톤의 창시자면서 또 주법에서는 그거 있죠. 무한 초킹. 아 무한 초킹. 맞을 때까지 초킹하기. 맞을 때까지. 어, 아... 줄이 다 나가네. 야, 예. 밴딩을 맞을 때까지 하다가 줄이 나갔네. 예, 야. 예, 그렇습니다. 아, 오늘 버디가이 따라잡기 정말 야매로 따라잡는 그 자체네요. 슈퍼생톤 맞을 때까지 밴딩. 진짜 이게 무슨? 예. 아이고. 그 보통 이렇게 수건을 목에 감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수건으로 막 치잖아요. 근데 그건 이게 상품인 거라서 안 하겠습니다. 맞아요. 수건으로 수건 목에 갖고 있는 게 너무 웃겨. 약간 예. 체육관 그냥 놀러 온 아저씨 같은 예. 느낌이잖아요. 거기다가 또 막 드럼 스틱 뺏어 갖고 드럼 스틱으로 막 치고. 네, 진짜 블루스예요. 뭐 락 퍼포먼스 상 받았대요. 아, 네. 퍼포먼스 락킹하죠. 예. 센터 픽업도 좋고 좋네. 선생님하고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기타 네, 자체가 그러니까. 네. 블루지한 느낌. 야, 진짜 무턱대고 생톤이라 근데 네. 네. 덮어놓고 생톤 치다가 그지 꼴을 그지 꼴을 보면 알겠죠. 네, 뭐 안 생톤 좀 쳐보겠습니다. 지금 저거 뭐지 듀얼리스트인데. 버디가이 공연 보셨어요? 이거 꼭 선샤인 오브 유어 러브를 해요. 아 그렇군요. 하다가 말아요 또. 하다가 막 하다가 막 사람들이 막 좋아하는데 아 말아. 이게 부르스입니까? 막 이러고 이렇게 친구들끼리 막 서로 괜히 까는 거 있죠. 아 네. 그런 식으로 아, 밈처럼 하는군요. 네. 아, 재밌습니다. 이게 부르스. 이게 부르스입니까? 막 이러고 막, 막 웃고. 뒤 레드락 밟으면 어떨까요? 기타가 안정적이에요. 잘 만들었어요. 네. 네. 마샬 게인. 진짜 깔끔한 블루스 기타네요. 예.
아, 와우는 쓰죠? 네. 버디가이 와우도 있어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진짜 생소리 그대로. 그러면 생으로 칠까요? 슈퍼 생톤으로? 그냥 일단 블루스만 세 바퀴 돌릴 테니까. 예. 네. 듀얼리스트만 넣고 칠게요. 예. 잘 들어봤습니다. 아, 아주 그 버디가이의 그런 순수한 사운드. 네, 잘 모니터해 봤고요. 네, 뭔가 아까 선생님 슈퍼 생톤 이야기한 이후로 자꾸 그냥 그렇게 들려서 좋네요. 네, 한 줄 평 바로 드리겠습니다. 머스탱 셀리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머스탱 셀리. 예. 알겠습니다. 저는 버디 더 생톤 가이 이렇게 드릴게요. 버디 더 생톤 가이. 네. 야, 좋네요. 네, 스코어 발표하겠습니다. 두두두두두두. 선생님 사운드 25점. 네. 가성비 16점. 네. 편의성 15점. 디자인 18점. 총점 74점 나왔고요. 저는 사운드 27점. 가성비 17점. 편의성 15점. 디자인 17점. 총점 76점입니다. 평균 점수는 75점. 상당히 고득점. 네, 이게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 리켄베커를 했을 때랑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네. 70점대 중반이 나왔죠. 리켄베커는 막 사운드가 막 33 막 이렇게 네. 나왔단 말인데 가성비 9 막 이랬네. 네. 보통 이게 좀 정상적인 이게 그런 좀, 패턴이죠. 네, 스탠다드예요. 이름에 걸맞게. 그렇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지금 뭐 이제 CUD가 선생님은 15, 16, 15, 18. 저는 17, 15, 17로 여기가 이제 비슷하고 네. 그리고 둘 다 가성비가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네. 지금 사실 150만 원이 안 하는데 맥펜에서 이 정도 퀄리티의 블루스 기타다라면은 꽤 괜찮죠. 꽤 괜찮죠. 가성비가 16점, 17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버디가이답게 이 폴카닷 디자인에서 18, 17이라는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았고요. 그래서 보면
사실 사운드 점수가 특출나진 않아요. 예, 사운드 점수는 뭐 맥펜이니까 스탠다드 스트라토캐스터예요 그냥. 그렇습니다. 맥펜에서 그냥 받을 수 있는 그냥 100만원 중반대에선 나름 고득점인 네. 정도 25에서 27 이렇게 그 받았는데 총점 결국에 평균은 75점이라는 상당히 높은 결과가 나왔는데 이건 아무래도 가성비와 디자인의 힘이 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편의성도 지금 보면 둘 다 15, 15로 딱히 뭐 기능이 없기 때문에 네, 네. 뭐 없고, 그냥 뭐 5단 셀렉터에 네. 불편한 건 없지만 그렇다고 뭐 특출난 기능이 없어요. 그래갖고 뭐 편의성, 범용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막 그렇게 고득점은까지는 아닙니다만 암도 못 쓰게 해놨네요. 암을 쓰려면 좀 느슨하게 해놔야 되겠네요. 네. 딱 붙어있어요. 네. 그렇군요. 예. 그래서 10, C랑 D가 예, 좀, 하드캐리했다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버디가이, 버디 더 생톤가이 예. 브루스의 예. 거의 뭐 명인 네. 예. 무한대 초킹 예. 그렇습니다. 무한 초킹 블루스의 명인을 넘어섰죠. 거의 뭐 블루스 그 자체 블루스의 신에 가까워진 남자 예. 버디가이의 스트라토캐스터 같이 보셨습니다. 어우 영광이었습니다. 이거. 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기타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